했던 그 클리닉 마스크를 지금 현재 눈이 하나밖에 없어서 진짜 미안한데 이건 구름이거든요. 구름은 단순한 애입니다. 단순한 친구는 다양한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 이것도 알아두세요. 구름을 선택했을 때는 왼쪽 상단에 어둠이 막 밑에 보면 이거 구름 맞죠? 이런 식으로 구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냥 보통 다른 애를 찍게 되면은 예, 어떤 요소들을 보여요. 그리고 구름은요, 구름은 이 대상을 더블클릭 해주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애들은 하나도 안 잡히고 얘들끼리 야 우리끼리 얘기 좀 하자. 왜요? 아 네가 조금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 둘을 구름으로 또 끊어놨어야 되는데 네가 올라가면 되잖아. 근데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표현은 안 되고 그래서 이건 그룹 자체로는 좀 힘들어요. 자, 외곽을 더블클릭하면 빨리 좀 쟤는 돌아와야 됩니다. 외곽을 더블클릭하면 그룹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 봉다리 속에 손을 몰래 집어넣고 그 안에서 약간 바꿔놓고 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더블클릭 어디까지 가냐면 지 몸속에 들어가는 것까지 돼요. 얘 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형을 하나 그렸어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얘를 더블클릭하면 얘 안에 들어가서 왜? 다른 애들은 다 있는데 미지에 혼자 있는 것 같은 자기만의 세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가는 방법은 빈 곳을 더블클릭하는 방법. 얘를 더블클릭해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개인적인 독립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자, 일단은 그룹 풀이라고 했으니까 컨트롤 Shift C. 아, 메뉴는 당연히 아실 거예요. 파워포인트랑 똑같은 컨트롤 Shift지. 이거는 아까 그룹 속에서 묶었던 거예요. 잘 묶어서 어차피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니까. 얘가 어떤 대상입니다. 눈의 어떤 형상? 대상입니다.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요만큼을 잘려서 표현한다는 게 힘든데 클리핑 마스크를 쓰시면 가능하거든요. 이때 일러스트레이터는 잘 안 쓰는 단축이 하나가 나와요. 대상을 여러분 간단하게 복사하실 때는 컨트롤 C라고 하시죠. 메뉴 한번 볼게요. 편집, 우리말로는 편집, 컨트롤 C. 예, 복사를 했어요. 컴퓨터 클립보드가 기억하지 우리는 전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원래는 이제 다른 것처럼 막 원처럼 만들어도 되는데 자, 그리고 얘를 눈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여기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눈을 엉뚱한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다 붙여보기를 할게요. ADT에 보시면 Paste in Front라고 있어요. 앞에 붙이기란 뜻입니다. 보통 Find랑 붙이기가 비슷해서 헷갈리시는데 Front에 그 앞을 딴 것 같습니다. 컨트롤 F 안 씁니다. 덮고 있어요. 덮고 있고요. 물론 같이 감싸야지 같이 따라다닐 텐데 이 구름을 보면은 맨 밑에 있던 하얀 거 그 위에 동그라미 눈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붙인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컨트롤 7 컨트롤 7은 뭐야? 오브젝트를 다루는 많은 메뉴 중에 오브젝트 메뉴 쭉 내려가 보시면 크니까 좀 참 힘드네요.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한국어로는 아마 이렇게 번역할 거예요. 왜 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컨트롤 세븐. 이어, 넌 그쪽 보이니? 예, 저쪽 보이는? 개구리 눈처럼 보이는. 잘려진 건 절대 안 돼요. 현재 이 내용은 이렇게 써 있어요. 클리핑 그룹. 애들을 종이가 많은데 클립을 꼽아서 애들을 묶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라 얘는 또 클립 그룹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이제 반대쪽에도 같은 무대 형상을 원하신다면 이건 대칭이 아니죠. 갖다 놓고 약간 돌려줘야 됩니다. 왜 눈치 보고 있어? 더블클릭? 예, 더블클릭하면 클릭 그룹 속에 들어간 거예요. 클릭 그룹 써 있습니다. 다른 애들 안 보여요? 너만 집중해 봐. 이건 선이 또 앞에 있어요. 이거는 예상치 못했네요.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거의 살 수가 없어요. 눈 가운데 모여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요.
변명은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예. 잠깐만요. 위도 쳐다볼게요. 이렇게 하는 일은 없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이거 정신을 잃었다거나 그럴 때는 이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만한 이게 이동하는 분은 더블클릭만으로 빙고 더블클릭. 네, 이렇게 눈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은 방법이죠? 동공이 확대돼도 괜찮아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얘를 크기를 늘려도 절대 밖으로 안 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범위 안에서 이 정도면 돼야지. 아, 이럴 때는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크게 한다면 크게 하는 거다. 둘 중에 하나네요. 그리고 아직 잔상은 남아있어요. 잔상이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휴메뉴에 보시면 일러스트레이터는 감춰진 면을 볼 수 있는 뼈대 보기 아웃라인이라는 게 있어서 컨트롤 Y, N 컨트롤 Y 이걸 왔다 갔다 합니다. 컨트롤 Y 아직 잔상 살아있는 거 보이지? 보인다. 어디 밑에 있었구나. 눈이 커진 게 보이시죠? 그렇죠? 컨트롤 Y를 누르면 이건 아웃라인 뷰라고 합니다. 글쎄요? X-ray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의 뼈대? 뼈대가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뭐 편집을 하실 때 디즈니 캐릭터 눈 크기랑 이런 것도 안 맞네요. 조절하시면 안 돼요. 조절하시면 갑자기 안쪽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어쩌겠냐. 눈꺼풀을 부은 것처럼도 표현할 수 있고 막 그래요. 일단은 기본형은 여기까지. 이건 또 의외죠? 이거는 이 혀와 이 구조가 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혀를 이 정도 내미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간단하게 눈이 아주 커진 개구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뭔가 좀 빠져 보이죠? 몸통 얘 누군지 물어볼게요. 넌 이름이 뭐니? 원이었던 애죠? 네, 거기 써 있어요. 나 패스인데. 완벽하게 다치지 않은 애들은 패스라고 불러요. 패스, 경로로 만들어진 형상이라고 했어. 자, 동그라미를 아까가 아니라 지난번 영상에서 그려놓고 하얀색 보살표로 마디를 선택해서 지금은 아직 아니, 그때마다 다르게 보입니다. 원이라는 뜻이에요. 원, 일립스가 이거 찍으면 이건 앵커 포인트라고 정점. 이걸 딜리트 눌렀더니 불완전한 개체. 불완전한 개체를 일러스트레이터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패스. 다치지 않은 거라고 패스. 포토샵 하는 분들도 패스라고 알아요. 여기 있구나. 그 패스. 자, 패스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더블 클릭. 진짜. 남들 반응 하나도 안 받고. 여기 이 라인 세그먼트 둘러 몸을 여기 좀 만들어주면 어때? 그러니까 여기 팔꿈치 약간 나온 것처럼 그렇지. 여기도 애들을 그룹 락을 안 걸고 하는 거예요. 자, 빈 곳을 더블 클릭하면 자, 예. 이렇게 찾아가는 것 같은 좀 뭔가 이렇게 교무실하고 불려가는 거죠. 예. 자, 됐습니다. 예, 근데 클린 마스크도 그 어떤 몇몇 룰이 있어요. 제가 이제 Alt키 누르면서 옆으로 이동해 봤습니다. 클린 마스크 풀어주는 방법은요, Release Alt만 누르면 항상 풀어주는 거예요. 잠근 거, 감춘 거, Ctrl 2, Ctrl 3, Ctrl 7 다 풀어주는 Alt가 들어갑니다. 저 풀어봐 볼게요. 모니빈이 자, 클리닉 마스크는 맨 위에 있는데요. 색깔이 좀 빠져있어. 얘는 홀 역할, 블랙홀처럼 홀 역할 밖에 안 해요. 내 안에 있는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없어. 일부만 보이는 거야. 자, 실제 관련된 거는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만 책임지는 거죠. 제가 여기 컬러를 이미 적을게요.
아, 바로 색깔은 뺐지만 얘예요. 제가 아, 움직여서 그렇지. 아, 이게 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카피를 했어요. 컨트롤 C. 얘를 찍고 난 다음에 컨트롤 F를 누르면 얘 앞에 붙여져요. 오케이? 자, 아무것도 찍지 않고 컨트롤 F 하면 모든 사물들의 위에 붙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겹친다는 분들은 얘를 찍고 얘 앞에 붙여줘 이런 뜻이에요. 응?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보였던 거예요. 복사했다면 그냥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얘도 선택하지 말고 모든 애들보다 위에 드론처럼 붕 떠있는 거죠. 자, 그렇게 했고 이제 나머지는 컨트롤 7. 네, 뭐 이렇게 그리고 모든 애들은 밑에 있는 개까지 싸고 가는 거죠. 컨트롤 알트 7.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 무슨 투명한 박스가 있다. 투명한 무언가가 있다. 방금 맨 마지막에 붙였던 역할을 못 해주는데 그 안에만 보이야 되는 관리자 역할. 물론 다시 선택해서 컨트롤 7한테 해도 돼요. 근데 불을 푸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니까 이 장면에 이렇게 보이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밑에 선을 감싸고 있는 애가 없어서 그래요. 선을 감싸고 있는 애. 이제 선과 관련된 거죠. 좀 아셔야 돼요. 선과 관련된 거. 자,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알트 7. 아니 지금 지정하고 불어 그렇게 푸실 것 같은 건데 선의 특성이 있습니다. 스트로크. 자, 아까 이 눈의 그죠 눈 역할을 해주는 저 요 모양을 제가 복제를 해서 세모지에 옮겨왔습니다. 자,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위에 옵션바를 보시면 둘 다 동일한 두께를 띄고 있는 원입니다. 원. 예. 뭐 저기 지구 모양인데 스트로크 두께를 올려볼게요. 이게 이제 선 두께를 말해요. 애들이 안쪽으로만 막 들어가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줄이면 없어지기도 하고 여기 스트로크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트로크. 이거는 이제 스트로크라는 이 제목을 누르면 선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이건 선 끝 모양, 이 선의 코너 모서리 부분, 이거는 선이 어디 위치해야 되냐. 이거는, 센터. 선의 두께를 올릴수록 안쪽과 바깥쪽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바깥도 살이 찌고 안쪽도 살이 찌는 거예요. 살이 안 바꾸고 찌는 걸 말합니다. 표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안쪽입니다. 자, 이걸 달리 볼 수도 있어요. 야, 너는 누구니? 저요? 저는요? 뭐 이거 맞냐? 이거 맞습니다. 이건 센터예요. 센터. 이거는 찍고 보면 스트로크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여기. 예. 이거는 바깥쪽인데요. 순서대로 얘를 알트 복사해서 스트로크 누른 다음에 바깥쪽이 너니 아웃사이드라고 돼 있습니다. 선의 두께는 똑같은데 두께에 따라서 완전히 틀립니다. 제가 두께를 올리고 있는데 이거는 라인을 따라서 이거 하얀색 화살표로 보시면 딱 느껴져요. 이건 안팎으로 센터. 이거는 안쪽. 이거는 바깥쪽 위주로 애들이 돼 있어서 푸시하면서 틀려 보여요. 네, 이런 특성이 좀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터에 선은 묘사하는 거에 따라 틀리다. 물론 적당한 두께면 이런 거를 볼 일은 없습니다. 볼 일은 없어요. 요로 주된 말로 소개하자면은 뭐 이거는 뭐로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스트로크 펼쳐 보시면 너 안쪽이지. 얘 안쪽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네요. 안쪽이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또 얘가 요 위에 또 올라가서 보여지다 보니까 얘만큼을 뭐 아니 뭐 하얀 게 그거 안 가면 끝나요. 이렇게 뭐 꼼꼼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카피 컨트롤 F 컨트롤 7 제가 키를 잘못 누르네요. 컨트롤 7 여기까지는 문제야. 근데 뭐 저기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거쳤을 때 이상한 내용 나왔던 게 안팎의 부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피 부피를 맞추는 것보다는 그냥 예, 그 중간이 제일 좋아요. 중간이 제일 좋습니다. 전혀 문제 안 되죠. 이거 문제가 있죠. 일만 복잡해져. 라인 하나를 또 그려야 되는 요 위에 라인 하나 그려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요 정도까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게 이 싫은 거야 나는 어때요? 이상하잖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여기 있는 지금 들어가 볼게요. 얘는 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들어가면 얘는 따로 글쎄요 이거를 컨트롤 알트 7 바로 이 투명한 거 방금 이 투명한 애는 제가 아까 얘가 안 투명한 오버였죠. 여기 유령 같은 존재 유령 같은 존재를 빨갛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느껴지시죠? 얘는 또 두께가 안 맞나요? 이게 어쨌든 이런 게 좀 맞춰야 되겠고요. 안쪽으로 그러니까 만들 때 안 복잡하게 만들기 제일 좋다 이거죠. 안쪽으로 어때요? 빨간 게 얘를 감싸는 거 느낌 아시겠죠? 야, 너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나는 그 검은선이 꼭 보여야 돼. 흰사와 겹쳤을 때 얘를 복사했다가 요 위에다가 붙여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헷갈리시죠? 얘는 구멍 역할을 줘요. 올 컨트롤 7 아유 복잡해.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얘는 얘가 감싸고 밑에 이만큼 보이게 눈을 이만큼 가린 다음에 난 이만큼만 볼래거든요. 그 안에 빨간 손도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요. 맨 밑에는 나랑 똑같은 애인데 이렇게 똑같은 애인데 이렇게 하얗고 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아래는 안 복잡하게 만들기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있나? 클리핑 마스터가 지금 깜빡깜빡하십니다. 카피 컨트롤 F 컨트롤 7 근데 나는 이런 표현은 안 돼. 하지만 이걸 피해서 그냥 굳이 그 어려운 표현까지 하면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 눈이 좀 들어가서 얘가 좀 피해 주면 되지. 원래 그림자는 들어가면 이렇게 크레이지한 분들도 눈이 이렇게 빛이 나올 수 있어요. 노출된 빛이거든요. 자 이런 방법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수업부에서 내부 기준으로 작성이나 쓰는 바깥쪽으로 퍼지잖아요. 네. 내부는 바깥쪽으로 퍼지는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안 보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주셔야 돼요. 원래 센터가 제일 좋아요. 센터가 좋은데 야, 너 빨간 선 바꿔봐라. 파란 건 어떨까요? 아유, 검은 거 해야지 표시가 안 나. 안쪽으로 움츠러들고 있는 산의 도끼. 글쎄요, 우리가 디즈니 만화 캐릭터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원리상 완벽한 그런 원한다고 손이 많이 간다는 거. 자, 클리핑 마스크를 너무 깊이 고찰했던 것 같습니다. 어휴, 잠깐만요. 이거 애들끼리는 같이 다녀야 돼요. 이거 빼면은 어디 올려도 눈은 네. 근데 솔직히 여기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원래 컬러를 화려하게 안 해도 아무 역할을 못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죠. 자, 요 눈 버전을 이 눈 버전이 제일 업그레이드 버전이니까요. 양쪽 눈이 짝짝이네요. 가장 업그레이드 버전 이거는 구급줘야 됩니다. 컨트롤지 개체가 몇 개가 들어가요 대체. 가장 완벽한 버전인데 손이 많이 갔죠. 간단한 구급으로 만들기는 너무 아깝고 뒤에 배우시는 심볼을 이용하신다는 건 조금 추천할 만한 것 같습니다. 예.
자, 하나 만들어 봤네요. 세이브. 예, 뭐, 캐릭터의 눈 돌리기. 아이고, 예, 그룹 속의 그룹. 예, 여러분 손을 눌러야 돼요. 아유, 예, 여러분. 한 번 더 눌러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그 간편한 방법 소개해 드렸다고 했습니다. 요게 차이점입니다. 하얀 부분이 안쪽에 검은 선 하나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 자, 이게 완성형입니다. 자, 지금 에이어 1이 지금 완성형 상태거든요. 물론 툴을 내밀고 있는 좀 예, 약간 불쾌한 야보리는 느낌이지만 에이어는 F7번을 눌렀다고 하면 이렇게 나타나니까 F7번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더하기 위치에다가 얘를 끌어내리면 이건 가장 원시적인 복제 방법인데 똑같은 카피라는 게 붙습니다. 아래 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말자. 잠궈놓고 나는 새로운 작업인 숫자 2를 글씨를 더블클릭하면 이런 이름도 뜨는데 이건 그냥 숫자만 바꿔주시고 다지셔도 됩니다. 이야, 너는 좀 다른 조언에 밑에 거 다 감춰놨어요. 와, 입을 막 벌리고 있는 그런 거. 치아도 드러내야 돼요. 원래 이제 스키치하고 코가 좀 올라가야 되니까 방향키를 좀 올리시되 시프트키 누르면 팍팍 올라갑니다. 군인 아저씨처럼. 군인 영웅 남군처럼. 자, 근데 이게 뭐 하려고? 잠깐만. 혀 내미는 건 아니랑 똑같아. 코만 올리는 건 좀 지겹고. 자, 혀는 좀 지겹고,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빼볼게요. 중요한 게 방해가 되는 애들은 꼭 잠가놔야 돼요. 컨트롤 2. 치아를 벌리고 있는 거? 이걸 그냥 살릴까? 살려봐. 좀 올려봐. 올렸는데, 그죠. 너 펜토 쓸 줄 알지? 알죠. 펜토는 여러분 꼭 연습하셔야 돼요. 모서리 부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저 슬래시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는, 이야! 네. 원래 이렇게 웃으면 너무 기계적이죠. 그 다음에 위가 닿는 데죠. 이게 이제, 이게 닫혀 있는 거야. 고유의 어떤 형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오, 예. 그래도 패스네요. 본인이 그림은 도형도 아닌 패스라고 싸다워서 부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 치아도 드러내야 되고, 잠깐, 몸 이런 거 꼭 잡아놓고 복제를 했어야 되는데. 컨트롤 2. 이게 이제 당연히 끼지 못하겠네요. 자, 치아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컨트롤 A. 컨트롤 A가 뭐지? 모두 선택. 어디나 쓰는 반칙이에요. 인터넷 보시다가 컨트롤 A. 모두 선택. 아시겠죠? 전문. 컨트롤 숫자 2번 잠궈놓고 내려갔습니다. 치아를 뭐 그리려고 하지. 치아까지. 뻐드렁이? 예, 뻐드렁이가. 개구리가 치아가 있나요? 없죠. 없는데, 제가, 이건 너무 어렵게 그린 것 같은데. 타원을 이용할까요? 타원을 Alt키 누르면서 이렇게 야오, 야오. 해봤습니다. 치아 색깔, 기본 컬러인 디폴트로 누르셔도 돼요. 디폴트. 이거요? 네. 선택해도 안 맞는데. 빨간색까지, 이게 저 일일이 다 그리시는 게 원래는 알 수도 있는데, 클리핑 마스크의 표현은요, 필요에 의해서, 물론 약간 다르게 바꿔보겠습니다만, 3D 작업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치아입니다. 앞니. 그 다음에 이건 빨간 입입니다. 동그라미 말고, 이번엔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입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입안. 빨간 색깔? 자, 난리 났구만요. 난리 났습니다. 자, 지금 보이고 있는 얘랑, 얘를요,
클리핑 마스크. 대상자가 누구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제 처음에 그랬던 이 모양에서 얘가 좀 도와준다면 와 하는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진짜요? 진짜? 예, 나올 수 있습니다. 다 깨워야 되겠네요. 사람들 다 깨워야 되겠네요. 컨트롤 알트 숫자 2번. 왜 그럽니까? 저기 둘이 이사로 왔어요. 빨간 애랑 하얀 애가 왔는데 자네가 좀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 제가 또 손을 묘사해야 되나요? 필요하면 손도 묘사해야 될 것 같아. 선 묘사 안 하는 걸로 합시다. 맨 위로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닫기. 자, 됐습니다. 어떻게 구조, 아이고, 저, 얘는, 예, 된 것 같습니다. 얘가, 잠깐, 얘 잠깐 감춰볼게요. 아니, 지워도 돼. 아니, 오려봐. 잠깐 오려봐. 얘가 맨 앞으로 올라가야지. 아, 혓바닥? 입 안쪽, 얘는 혀. 치아. 자, 컨트롤 F. 오리거나 복사한 애들은 컨트롤 F예요. 알아두세요. 이야. 하얀 거. 잠깐만. 빨간 거. 이거 위에 있네. 얘네. 얘가 한 세트가 입 세트예요. 마우스 세트입니다. 컨트롤 7. 으잉. 위치가 좀 틀렸나 봐. 빨간 거 더블 클릭, 너 좀 올라가라. 그 다음에 너 눈만 좀 올라가. 니네는 선이 없어야 되겠다. 예. 선 빼줄게요. 약간 또 클리핑 마스크 쓴 거예요. 글쎄요, 여기 좀 넓어도 될 것 같은데. Alt키 누르면서 제가 이렇게 건들고 있습니다. 좀 넓고 그랬네. 기본적인 작업도 가능합니다. 자. 이거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하나도 안 이쁘죠? 굳이 손이 다 보일 필요는 없지만, 얘는 밑에 있는 빨간 애랑, 위에 있는 동그라미랑, 이 모양처럼 보이는 애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 없는 걸로, 왜냐하면 선 그리는 건 어렵다는 거 보셨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빨간 거, 그 다음에 위에는 치아 역할을 해주는 뭐 그림을 그리면 되지 뭐. 예,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잘려진 거 잘려진 대로. 이게 그냥 제가 복잡한 캐릭터였나 봐요. 잠깐만, 이거 치아야. 이야. 이. 동그라미라고 쳐볼게요. 얘가 위에 있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동그라미 색깔도 같은 걸로 했는데 얘가 홀, 구멍 역할을. 동그란 구멍 사이로 빨간 애랑 하얀 애를 보는 거예요. 컨트롤 7. 이게 내려오면, 이거 좀 올릴 수도 있어요. 잠깐, 복제도 가능합니다. 복제? 예. 복제도 가능해서, 윗니, 아랫니. 이 안에서는 여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빨간 색깔 대신에, 이런 색깔 어때? 입에 뭘 먹었는데, 그 안에 색깔이 막 혀, 입안이 바뀌는 것 같죠. 선까지는 묘사는 안 해봤는데 역시 클리핑 마스크의 변종입니다. 직접 그리는 것만은 못해요. 느낌이. 기계적이고요. 직접 그리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자연스러운 치아를 막 이거 지금 기계 같잖아요. 근데 와 하는 방법을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틀은 여러분들한테 크롬이랑 좀 비교했던 여러분 크롬 제가 좀 잠깐만요. 컨트롤 알트 7. 여기 있는 애가 색깔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이 화려한 컬러를 버리고 내가 홀 구멍 역할을 해줘야 되겠니? 예, 이거는 패스파인더의 크롬이랑 좀 비교가 되는 애예요. 패스파인더는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C버전에 패스파인더 아예 속성창, 프로퍼티스라는 속성창에 밑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중요한 창이다 보니까. 펼쳐내리면 다 보이는데 크롬이 바로 얘였죠. 얘입니다. 점 세 개를 누르면 나와요. 크롬 한번 눌러볼게요. 눌렀나? 자, 컨트롤 Y 눌러보겠습니다. 애들이 잘려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 이건 클럽의 단점이에요. 자, 근데 클리핑 마스크는 컨트롤 7 모양은 똑같이 보이는데 선 살아있죠. 그리고 이건 잘려진 거기 때문에 예, 그룹을 풀어주게 되면 얘 따로 얘 따로 나오는 그냥 개별적인 글쎄요 인스턴트 음식인데 다 잘려져 있는 그냥 음식 펼쳐보니까 삼각김밥 같아. 오직이 다뤄야 되지. 근데 얘는 다 살아있어요. 치아도 살아있고 어, 그리고 자체 안에서도 편집을 개별적으로 해줄 수도 있어요. 어, 마음에 안 들면 얘는 혀 같은 경우는 입에 안에 있는 컬러보다 자, 입 안에 있는 컬러가 붉은 색깔이라고 친다면 얘를 혀라고 생각해보세요. 혀라고 한다면 혀 모양은 원래 이런 건 아니죠. 원래는 새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찾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 안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못 나가요. 클리핑 그룹에 있으면 클리핑 그룹에 있으면 못 나가요. 아, 나는 왜 못 나가는 거야. 너는 클리핑 그룹에 갇혀 있는 거야. 네, 이렇게 하면 혀에 예 했을 때 혀 안쪽 뭐 약간 그런 컬러 느낌 있어요. 나도 새로 그려주세요. 아니 그림도 그렇고 이거 네모예요 원래. 알트? 알트는 다운됩니다. 토끼 이빨, 버드롱이 아니면 뭐 저기 햄스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뭔가 갈아먹기 좀 그런 형태처럼 선 뺄까? 아, 우리 맞네요. 선을 빼도 되고 그냥 써도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클립 그룹 밖으로 더블 클릭 나갔을 때 이 원이 있어요. 이 원이 내려간 거에 따라서 느껴지시나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지만 이렇게 잠깐만 또 저기 이 외곽에 있는 선이 있어요. 외곽에 이 라인 있어가지고 어울리면 뻐드렁이인데 뻐드렁이인데 입을 이렇게 아우리 미음자 모양으로 만든 그런 기술을 나오기는 정교합니다. 정교하고 얼마든지 살아있습니다. 얘는 끊어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애들은 여러분들 뭐 특별하게 뭐 건드리기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이 이빨 하나를 복사해서 밑에 놔놓고 이들끼리도 순서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얘가 필요 없으면 가리게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점이 상당히 괜찮아요. 가릴 때는 컨트롤 3도 통하고 컨트롤 Alt 3 하면 그대로 보입니다. 클릭 그룹은 약간 고급 기법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뭐 다양한 어떤 얼굴 표정. 원래는 이제 얘가 들어가야 될 입장이었는데 아우 네가 더 낫다야. 그렇죠. 그래서 개구리 치고는 너무나 징그러운데요. 치아를 드러내면서 막 하는데 원래 치아 없는데 넌 퇴짜. 예, 네, 이제 나름 간직을 해야 돼요. 나름 간직을 해야 됩니다. 간직을 해놓으시고 자, 직접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옆에 새로운 공장에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런 표정이나 이런 거 사고 다니시는 게 좀 좋아요. 얘와 얘는 한 세트라 우리 공장으로 이동하자. 컨트롤 V. 어쩔 수 없이 치아 색깔을 이빨을 잘 안 닦은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줘야 되겠네요. 선이 없다는 게 단점이네요. 예, 동물들이 뭐 양치질 열심히 하겠나요? 양치질 잘 안 해서 약간 치아가 더러운. 아이고, 어렵습니다. 예, 오케이. 자, 이거는 마우스라고 이름 저장해 놔야 되겠네요. 세이브. 캐릭터 입. 캐릭터 입이니까 예. 얼굴 요소라고 해야 되겠네요. 표정 요소? 표정에 사용하는 다양한 애들. 부품만 결합을 하면은 새로운 애들이 만들어져. 눈도 빼다가 여기다 장착해 놓다가 나중에 여기저기 배포하면 아주 좋겠죠. 일일이 그리지 마세요. 레거시라고 하는 낮은 버전 2018에서 열심히 버전으로 저장을 해봤습니다.
맞네. 널널한데요. 공장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런 공장에서도, 여러분도 이제 지난번에 패스파인더, 만약에 유튜브로 보시고 계시다면은 유튜브에 더보기에 패스파인더 연결을 시켜드릴 테니까 더보기를 보시고요. 툴 중에 보면은 그림 그리는 거랑 관련 있는 툴이 있어요. 지우개인데요. 지우개를 펼쳐 내려보시면 가위와 칼이 있습니다. 이 가위와 칼들도요, 그림 그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예, 뭐, 패스파인더라고 구분도 됩니다. 일단은 지우개, 여러분 뭐 제가 기본 도형으로 바꿔놓고 한 다음에 뭐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막 도형을 막 그려보겠습니다. 기본 1포인트짜리 그려봤고요. 뭐 색상은 하얀 색깔이랑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임의의 컬러를 적었어요. 선 두께도 약간 적게요. 네, 그냥 이 형상인데 너무 더블클릭하면 엘립스, 원속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빈 곳을 더블클릭해주세요. 자, 지우개야. 너 니 뭐하니? 지우개요? 지우개는 무조건 이렇게 싹 무조건 지워줍니다. 무조건. 선과 도형은 안 가리고 무조건 지워줍니다. 브러쉬 사이즈는 대괄호 열기와 닫기로 크기를 조절해줍니다. 포토샵의 브러쉬 단축이랑 똑같아요. 좀 더 크게. 그게. 여기 패스파일도 아니죠. 패스파일도 아닙니다. 그냥 싹 지나갈게요. 쉬워. 어때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워줍니다. 우리가 일년에 알고 있는 이런 선들도 있을 때, 선도 버릴 끔 없이, 여기 라인 세그먼트 들인데, 오케이. 지우개는 이렇게 잠겨져 있지만 않으면 무조건 지워줍니다. 미국은 뭐 그림이 좀 안 나와요. 그래도 모양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선을 잘라주는 가위입니다. 선을 잘라주는 가위인데, 요거는 뭐 목적에 따라 쓸 수 있는데, 이제 뭐로 보여드릴까. 선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지금 선의 두께만 제가 올린 거로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불량식품에 보면은, 선 두께 좀 올려볼까요? 우리나라 불량식품. 여기 이 스트로크라는 걸 누르시면 선 끝을 둥글게. 이게 선 끝이에요. 이게 어디요? 예, 선 끝이 진짜 둥글네. 이거는 모난 부분을 담당하는 코너라고 합니다. 이걸 캡. 예, 캡, 이런 애들 캡이라고 합니다. 딱딱하던가 둥글던가. 예, 아들 발끝도 둥글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둘을 많이 써요, 둘을. 요거는 모난 부분에 많이 씁니다. 그리고, 글쎄요, 모난 부분을 여기서, 클릭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여러분들 저기,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무릎 관절 안 좋으시잖아요. 응? 무릎 관절. 이 사람 엉덩이, 아예 펌프 칠까요? 예, 엉덩이, 그 다음에 밑에 뭐, 이렇게 하면 장애인 그림이랑 좀 비슷하죠? 네, 모난 부분들이요. 여기 모난 부분들 전용입니다. 네, 라운드 조인을 누르게 되면 이거 봐요. 이게 저기 장애인 아이콘 있잖아요. 네, 여기 무릎 튀어나왔죠? 엉덩이도 둥글죠? 발끝도 이런데 이런 선의 마력이 좀 있어요. 선의 매력적인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선들을 잘라주는 애들이에요. 그 목적인 건 없습니다. 자, 불량식품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뭐, 각종 첨가제를 막 넣고, 예, 라인을 잘라주는 애입니다. 톡, 표시하는 애를 잘라줘요. 진짜 표시하는 애. 잠깐만, 거기까지만. 일러스트는 약간 그런 부분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야, 너는 색깔 좀 바꿔봐. 이런 걸로. 오, 좋아. 이제 이거는 딱 끊어지는 게 또 보기 좋겠네. 너는 파랗게. 진짜 표시하는 게 잘라줘요. 진짜 표시하는 게. 색깔이 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불량식품. 불량식품. 녹색도 높이다. 네. 라인을 기가 막히게 잘라줍니다. 잘려지는 애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어요. 끝에가 둥그러서 그런데,
둥글지 않게. 아까 같이 수록에 네모난 요 끝부분 부츠캡이라고 하는데 요걸 누르게 되면 언뜻 보면은 그 불량식품 중에만 지렁이 같은 잘 보시나요? 그런 거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불량식품 중에 꼬불꼬불인가 이렇게 선을 끊어주는. 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연습용으로 아 이런 툴들이 있구나 알아주시고. 이거 할 때는 늘 내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매직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선도 이렇게 적당히. 구멍 나고 맞지? 맞습니다. 선이, 선만 있고요. 확실히 확인하시려면 컨트롤 누르면서, 세미콜론. 진짜 투명한 거 맞습니다. 이 선 둘을 이렇게 놓고 알트키로 복사한 다음에 다른 컬러로 나와볼게요. 이 친구는 저기 선을 끊어주는데 오륜기에서 이런 표시를 많이 봐요. 잘 보세요. 원은 시작과 끝이 없는 애예요. 원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닫혀져 있는 애고요. 여기 마디를 한번 톡. 엉뚱한 데 찍으면 영어로 뭐라고 뜹니다. 잘 좀 찍으이소. 아, 예. 요 정도 한번 끊어볼게요. 이쪽. 칼라도 끊고 이쪽도 가위로 예, 가위로 끊었다고 가정해 주시고 끊어지는 애는 가만히 있대. 여기 잘라진 조각을 표시하는 게 뒤로 돌리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링 같지 않아요? 링 둘이지 샥 어때? 예 오륜기 오륜기 있는 원들 원들이 막 꼬여져 있잖아요. 원래 선은 이 정도 표현 방법밖에 못해줍니다. 근데 선도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예, 요 장면을 한번 해보시는 거 좋아요. 온전한 원을 하나 복사를 하신 다음에 색깔은 뭐 파란색 걸로 한번 잡아볼까요? 아니, 너무 복잡해요. 저분은 저쪽에 가시라고 해야 되겠네. 저쪽 가세요. 멀리 떨어져야 되겠죠? 마디를 끊는 방법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잠궈놓고 여기 있는 마디를 가위로요. 가위입니다. 일단 끝없이 반복되는 원이죠. 시작과 끝이 없는데 이 마디를 한번 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디를 이런 데 안 돼요. 좀 떨어져야 돼요. 너무 떨어지지도 안 되고 이 동네 끊어진 겁니다. 분명히 표시가 나죠. 색깔 바꾸면 안 돼요. 가짜가 또 표시가 나오니까 다른 거 넣었습니다. 얘만 맨 뒤로 이 조각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맨 뒤에다 컨트롤 시프트 이렇게 해주면 야 그래 세게 죽이시네. 애들끼리 막 낀 것 같은 느낌. 예, 이 일러스트의 묘한 처리 방법.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여기까지가 바로 지우개랑 깔려있는 가위 부릅 줘야지 표시 안 나겠네요. 예. 자, 이제 마지막 녀석인데요. 가위 옆에 있는 무서운 칼날이 하나 있습니다. 칼날이 뭐지? 아, 요겁니다. 칼날이 디바이드 같은 역할을 해줘요. 여러분들 저기, 지난 그 패스파인더 시간에 여러분들 가르쳐 드렸었죠.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자르던가 선을 그려놓고 들어가다가 칼집만 내던가 패스파인더 우리한테는 친근하죠? 패스파인더 이게 디바이드입니다. 디바이드 나누다 분리하다 탁. 일단은 그룹을 만들어주긴 하는데 예, 찍어보시면 그룹이라고 써있어요. 그룹 좀 풀어보시오. 그룹 안 풀어도 돼. 더블클릭 네, 보이시나요? 요 역할을 해줬죠. 요 역할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기계적이에요. 펜툴로 막 그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치아로 생각해 볼게요. 치아 이렇게 해서 라인을 그려놨는데 이게 치아라고 쳐보여요. 디바이드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너무 기계적이지 않아요? 아닌데 가장 기본형 펜툴 그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디바이드. 오른쪽에 패스파인더. 단축으로 나오긴 하지만 요즘은 속성장에 꺼내놨습니다. 이런 모양밖에 안 나와요. 물론 이제 선의 관계, 기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이중으로 보일 수 있기도 하고, 70번부터는 선의 두께가 약간 좀 이중으로 겹치는 부분이 약간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표현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지만, 하시는구나. 합쳐도 되겠네. 자, 이 녀석은요,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커서가 이렇게 보여요. 캡슐아키, 톱날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칼날, 캡슐아키에 따라서는 이게 좀 잘 보이는 분들은 캡슐아키를 눌러보세요. 뾰족한 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은 치아가 있어. 그렇지? 맞아. 여기는 혓바닥이 있어. 맞아, 맞아. 아, 잘 좀 그려봐. 이렇게 해서, 구름을 자동으로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거는 치아, 누런 치아. 이거는 안쪽에. 이거는 뭐 혓바닥으로 해야 되나? 치아로 할까요? 이렇게. 요런 느낌을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당근이라고 쳐볼게요. 당근. 펜슬 툴을 이용해서, 당근 모양을, 나는 당근이지. 예. 그리고 당근 색깔, 당근, 필 칼라. 좀 진하네요. 자, 얘는 잠시 복사를 해놓겠습니다. 복사? 네. 복사는 많이를 대비해서 복사하는 거예요. 자, 이 칼날로 얘가 당근이 우둘두둘하지 않아요? 이거는 다른 키는 안 통합니다. 다른 키는 안 통하고, 손, 아니면 태블릿, 그 감각대로, 표현했는데, 자, 지금 여기서 두 개의 선은 음영을 보여준 거다 보니까 아래 부분을 잡고 여기는 필칼라, 여기서 필칼라, 스트로칼라, 필칼라 둘 중에 하나 찍어볼까요? 저 이왕 저를 해주세요. 위 눈에 더블클릭. 좀 밝게 색상을 올려볼게요. 어때요? 이 당근의 음영 처리를 그냥 손으로 막 지나가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고유의 선들이 있으면은 왠지 조금 느낌 이상해. 느낌 이상하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오리던 복사하는 앞에 붙이는 기술을 가르쳐 드렸거든요. 아까 제가 잠시 복사 좀 하겠어요. 이렇게 있었거든요. 예, 바로 앞에 붙이기.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애는 이제 자기는 이제 휘생하고 선만 보이게 된다면 이렇게. 당근 캐릭터를 만들어주세요. 당근 캐릭터는 아닌데, 얘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보여드리자면 많이 묘사할 수 있습니다. 연필, 이제 당근들이 이렇게 뭐, 저희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요 안에 뭐 색상이 있다고 쳐봐요. 그냥 이렇게 하면 어때요? 괜찮은, 이런 것도. 괜찮은데, 약간 음영이 있으면 좋겠어. 밑에로 이렇게. 그럼 곤란한데. 그리고 이왕 스트로크를 소개했으니까 표정도 너무 싫어. 아까 스트로크 편에서 이거 보여드렸었죠? 모서리가 너무 딱딱하게 살지 말자고. 요거 두게 되면 둥글둥글해요. 느낌 보세요. 스트로크 안에 흙부분이 표정한 게 기본인데, 이걸 누르면 모서리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뼈 쪽에서 그래요. 둥근 무릎관절 같은 라운드 쪽이 이걸 눌러주시면 둥글둥글하게 예뻐요. 자, 일단 예쁘면 됐고 복사나 빨리 해줘봐. 컨트롤 C. 이건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선 빼라 일단. 빼고 이건 정교한 건 아닙니다. 정교한 건 아닌데 얘를 잡고 막 이렇게 시프트를 눌러도 안 통해요.
거기까지만 해. 거기까지. 아, 여기까지만 해도 돼. 하고 들어가고. 밑에 있는 게 좀 어두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잘린 것 같은데. 색상을 똑같은 방법이에요. 필 칼라, 스루 칼라. 야, 너 노말하는 더블 블랙. 조금 어둡게. 색상 차이 좀 나시죠? 너무 어두울 좀 어색해요. 선이 필요해. 컨트롤 F. 그리고 고생했어. 너는 나타나지 않고 선 역할만 하죠. 번들어지. 이게 이제 캐릭터 음영 처리한 캐릭터나 이거 하실 때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맨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당근이지. 뭐야? 예, 일러스트레이터는 꼭 패스파인드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알아두시면 아유, 이런 애들 꼭 구름 주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당근이지. 예, 이게 던져진 건 당근이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스트로크에 대해서 꼼꼼히 좀 많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스트로크 속성에 대해서. 자, 너무 길어질 수 있는데 지금 뭐 갑자기 뭐 이 모양을 보여드리다가 예, 툴 중에 여러분한테 패스파인더랑 약간 유사해 보이는 예, 이레이지, 그다음 시저스, 그다음에 나이프 세 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뭐 뒤에 이어지는 원래 툴 몇 개만 알아도 괜찮은데 꼼꼼히 하시면 좀 재밌는 거 많아요. 예, 왜냐하면 표현 방법에 느낌을 더 늘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세이브하면서 예, 자, 이거는 캐릭터의 뭐 입과 관련된 그런 얼굴 표정 만드는 초안이 될 것 같습니다.